무비스타를 그램 단위로 만나보는 코너 무비스타그램 진행을 맡은 안효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라마 스타그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카이라이프 오리지널 드라마 쉿! 그놈을 부탁해 주인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내가 왜 좋아? 나 왜 안 되는데? 이상하게 맴도는 알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우입니다. 네. 내가 따라설게. 앞으로 조심해요. 안 그럼 확 손 넘어버릴 테니까. 이 쉿! 그놈을 부탁해라는 제목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물 앞 타기 등장. 시술 3분 내로 마무리하고 퇴장한다. 이걸로 사업 한번 해볼까? 쉿! 그놈을 부탁해는 네일샵에서 벌어지는 네. 복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시원통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자 3명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식구놈에서 복수의 역할을 맡은 이름이 복수해인 거죠? 네. 야! 이름이 복수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그럼 주우님 맡으신 캐릭터는? 저는 나공주라는 역할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네. 근데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발연기를 하는데 캐스팅이? 네? 내 연기가 뭐가 어때서? 네일샵 건물의 건물주이자 굉장히 통통 튀고 뭔가 항상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우리 이걸로 사업 한번 해볼까? 처음으로 그 복수애라는 친구와 전설이라는 친구한테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어때? 재밌겠지? 어? 두 분은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신 건가요? 네. 아니, 그쵸. 네. 첫인상은 어땠어요? 서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언니 첫인상은 좀 되게 도도한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여자 배우 중에 가장 털털하고 또 가장 여성스럽고 약간 세심한 그런 저 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신데요? 또 저희 중에 제일 웃겨요. 그래서 언니랑 있으면 되게 힐링이 돼가지고 제가 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주우님의 슬기님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는지. 매체에서만 보던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발랄할 것 같고 통통 튈 것 같고 막 톤 높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굉장히 차분해요. 되게 이런 매력이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묵직한 맛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약간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저도 쫄쫄 쫓아다녔어요. 지금 살짝 언급된 그 제3회 오늘은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 송지은님하고도 셋이 다 같이 친하세요? 네, 셋이 엄청 친해요. 너무 코드가 잘 맞은데 또 각자의 그 매력은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너무 합이 좋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자주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각자의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언니 동네, 이번에는 제 동네, 다음번엔 또 지은 언니 동네 이렇게 해서 서울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맛집 투어도 하고 실제로도 거의 절친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원작이 웹소설이더라고요. 이 웹소설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거리의 쓰레기보다 더 악취가 나는 남자들에게 상처받아서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진 여자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서 이곳으로 온다 라고 써있어요. 네메시스 맞죠? 같이 일하는 갑질감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 봤어? 정말 뭔가 뒤었을 때 남자한테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그냥 손톱을 하러 네일샵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복수를 모의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다는 설정이잖아요. 네. 이 복수를 자기들만의 코드 암호로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컬러 체인지 하러 왔는데 각종 용어들이 있던데. 네네. 예약하신 손님이시구나. 파이를 좀 강하게 밀어주세요. 라고 하면 네, 복수의 강도를 강하게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세게 밀어주시면 아주 감사하죠. 프렌치는 대략 몇 개 정도 붙이실 생각이에요? 프렌치를 입히면 뭐 좀 더 특별한 다른 복수를 좀 더 입힌다거나. 그럼 시술 들어가기 전에 컬러 초이스부터 하시죠. 실제로 네일샵에서 쓰는 용어들을 저희가 이제 암호로서 이제 대화를 하고 계속 위장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꼭
여자만 와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남자 고객도 와서 여성을 상대로 복수를 할 수 있던데.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제 원작에서는 주로 남자들에게 당한 여자들 상대로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됐다면은 저희는 쉿 그놈을 부탁해서 그놈도 될 수 있고 그녀도 될 수 있고 그들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저희가 좀 다양하게 복수를 해드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친구들 사진을 올리고 재밌었지. 너네들도 영원히 박제해 줄게. 아우 예쁘다. 웃어봐 얘들아. 어? 여기 봐야지. 이 네일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수극만이 중심이 아니라 약간의 로맨스의 향기도 느껴지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복수회가 가는 곳마다 도도준이 엮인다 남자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건데 너 왔지? 복수에도 약간 로맨스가 가미돼 있나요? 살짝 이렇게 양념은 쳐져 있어요. 네, 근데 이 멜로가 과연 성사될지 안 될지는 드라마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게 더 매력을 느끼세요? 복수 쪽이에요? 아니면은 말랑말랑한? 둘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에서는 좀 안 해봤던 이런 시원 통쾌한 뭔가 복수를 하는 거에서 대리만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따로 연습하신 거 뭐 있으세요? 한 달 전부터 무술 감독님 만나서 계속 모여서 액션 연습하고 한 맞추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혜라는 캐릭터가 또 복싱도 했던 친구여서 권투장도 네 가서 직접 배우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액션도 정말 힘들잖아요. 잘 맞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고 저는 나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연습할 때는 언니가 저 이렇게 보면서 양양펀치를 한다고 자꾸 놀리시더라고요. 양양펀치. 아 고양이가 펀치하는 거 양이들처럼. 저는 되게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언니의 기준은. 때리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수의 캐릭터를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표정을 더 강하게 주고 네, 여기에 많이 했어요.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최대한 표정으로 만회하려고.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액션을 좀 잘 소화하지 않았나요? 잘 어울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주먹을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슬라이딩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멋있게 소화를 하셔가지고 아주 몸을 날리셨구나. 완전 몸을 날렸죠.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 김슬기 배우의 이런 액션적인 비중이 또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또 이주호 배우 같은 경우는 코미디 지분이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공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변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캐릭터예요. 어쨌든 자기는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믿는 친구여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경수 씨 여자친구라고요. 그쪽은 경수 씨 퉁쳐먹은 꽃뱀. 나는 경수 씨 진짜 여친. AI 아니야?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것보다 일부러 못하는 척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혜 씨하고 이제 오늘 안 나온 지은 씨한테도 엄청 많이 물어봤었어요. 어떤 게 더 발연기 같아? 아! 발연기 A, B, C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추잡스럽게 버티지 말고 얼른 내놓으시지? 네가 결국 우리 경수 씨를 못 돌려주겠다. 진짜 부셔버릴 거야. 급하게라도 달라. 와 연기 미쳤다. 이게 더 발연기 같아? 저게 더 발연기 같아? 이러면서 같이 고민을 의논하고 많이 해줬어요. 그거에 맞게 저희는 또 애드립도 짜고. 맞아요, 맞아.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마 상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셋이서 술을 먹고 이제 수혜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딱 바로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술이 있어서? 그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하셨어.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 있어. 많이 어두운 얘기야. 들어줄 수 있어? 아 얘네들이 점점 더 이제는 우정을 깊어졌구나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어요. 야! 모든 장면이 다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사실 한 장면을 꼽기는 좀 아쉬운데 뭐 저희 드라마 코미디인 것만큼 지금 떠오르는 장면은
언니가 그 발령기 할 때 가방을 뺏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을 이렇게 뺏으려다가 결국 못 뺏고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인데 뺏기는 장면에 하이힐을 신었다 보니까 이렇게 뺏기면서 달그락달그락 말을 타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딴 거 그냥 자주시면 안 돼요? 네. 저런 애드립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아~ 개인적으로 네, 너무 웃겼던 그 장면 혼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장면이 다 즐거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반대로 여쭤봐야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좀 어려웠던 장면? 힘들어서 값졌던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액션씬이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복수하러 가는 씬인데 원테이크로 찍어야 되는 씬이라서 다 액션으로 합이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끝나는 씬이라서 사실 걱정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 그게 가장 보람차고 약간 재밌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멋있게 나와서 아, 우리 드라마에 이런 멋있는 장면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복수하면은 막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게 딱 기억나잖아요. 그 비슷한 대사 저 하나 있어요. 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X가 뒤질라고 이씨. 내가 지금 뭘 볼 거야? 이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 대사가 있었군요. 사실 살면서 한 번쯤 뱉어보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복수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꼭 복수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경험 있으세요? 제가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맨날 맞아, 내가 맞아. 복수해주고 싶어. 맞아요. 그 친구 데리고 그 네일샵에 꼭 가고 싶어요. 맞아. 오, 그런 경험들 어떻게 있으세요? 복수라고는 사실 네. 뭐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 그쵸. 그게. 갑자기. 복수하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그냥 난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그냥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제일 큰 복수죠. 네. 오리지널 드라마 쉿 그놈을 부탁해는요 34번 스카이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리모컨의 OK 버튼을 누르면 VOD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울한 일이 있으셨거나 그리고 직장에서 복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가 됐든 좋으니까 복수를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복수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드라마를 보고 귀여운 팁을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유쾌하게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간식거리 챙기셔서 소소하게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쉿! 그놈을 부탁해 많이 사랑해 주세요.